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머니 키워드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락으로 결국 양 지수 모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에 비해서 지수가 많이 빠지지는 않는 흐름인데요. 착시 현상, 지수 왜곡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붙는 종목에만 몇몇 종목만 계속 따라 붙으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좀 소외되는 듯한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데 아마도 에코프로나 LNF, 포스코 그룹주나 LS 그룹주 같은 거 추격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내 종목을 가지고 기다리면 상승의 차례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잊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상승의 턴이 올 수 있는 종목 발굴해 볼게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 있는 그녀를 좋아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자, 우리 주식 매매하시는데 자신 없는 우리 여러분들,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와 함께 오늘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예,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오늘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아주 멋진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었고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환율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계속적으로 환율을 좀 체크를 했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서 환율은 저도 매일같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환율을 왜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자꾸 2차전지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신나게 한 시간 동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네, 오늘 오전에 그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 따로 오늘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영상을 찍어서도 올려드리고 오전 브리프 내용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해외 증시 상황에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2일 정도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국채금리를 볼 때 2년물이죠. 2년물 금리를 보는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아, 요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과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이후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파월은요, 여러분, 역사에 남고 싶어 합니다. 네, 이렇게 치솟았던 물가를 내가 잡았어라고 하는 역사에 남고 싶어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여러분들 꼭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하락 종목이 더 많죠. 보시면 자,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3배가 많았고요. 코스닥은 무려 5배가 많았던 시장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원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빠졌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에는요. 곱하기 1.5 정도 하면은 개별 종목의 평균 하락세가 보이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에서 2.5 정도를 곱해버리면 평균적인 개별 종목들의 평균 하락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뭐예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선도 안 맞아 떨어지고 저항선도 안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었죠,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과연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은 물량으로 지금 현재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환율도 지금 현재 급등해서 어제까지는 조금 벗어난 모습이었어요. 왜? 자, 위안화가 강세를 띠면서 얘네들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율도 위안화하고 같이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자, 해서 FOMC까지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라인에서도 손절 라인들 다 잡아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된다. 뭐만 하시면 된다? 그렇죠. 비중 관리만 잘 하시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 관리를 해서 예수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야, 좀만 더 빠져봐. 야, 조금만 더 빠져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섹터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신용 땡겨가지고 네, 계속 비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나만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주식시장 평생 열립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에만 반드시 신경 쓰셔서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바로 OLED가 되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슈 같은 것들 많이 살펴보시면은요, 2030년까지 연평균 11%를 증가를 하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 반도체 업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듯. 즉, 꿈틀거리면서 수상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OLED 패널 수요 증가를 이끌어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YMC고요. 두 번째 비아트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YMC예요. 자, YMC는요, 여러분 관심을 무조건 가지셔야 된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괜히 아무 종목이나 막 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오늘 오전에 캡처를 한 차트의 모습이에요. 어제 거를 이렇게 캡처해 보면 오늘 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장전에 제가 오늘 캡처를 해오긴 했는데 자, 고점에서요. 고점들과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보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추세 라인 아래에서는 매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다. 추세를 올라섰을 때 매매할 거야 라고 우리 초심자분들 그리고 이제 막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매매는 했지만 나만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 반드시 추세선 이 추세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곡점이 발생이 되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추세 라인을 강력하게 뚫어주었어요. 분명히 아랫라인, 이격도가 발생하는 라인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이 터졌어요. 우리 함께 거래량 공부했죠? 자, 얘의 유통 주식수 파악하시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터진 거래량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자리에서요. 해먹고 나간 거예요? 누가 해먹었어요? 전 안 해먹었어요. 누가 해먹었습니까? 해먹고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수가 눌려서 또는 종목이 눌려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누군가도 손실 중일 수가 있겠죠.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해서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보시면 네올 매매 자리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왔었고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고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이 자리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서 과연 이 추세 라인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 또는 다시 한번 내올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놓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 바로 YMC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종목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가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위치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함께 공부했잖아요. 그죠? 유통주식수 확인하는 거 확인했고 유통주식수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시면 해먹고 나갔을까 매집일까 요거를 판단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하게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털고 나간 게 아니라고 하면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손실 중이겠죠. 본인도.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모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들도 평단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는데 윗골이 왜 주냐고요. 윗골이 왜 줄까요? 만약에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 윗꼬리를 주는 이유는 자, 이 앞전에 들어간 양반들 있죠?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 윗꼬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내놔, 내놔. 내가 차비 줄 테니까 들고 있는 거 나한테 던지세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하면서 물량을 받아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올 자리가 한번 나왔었고요. 요 자리였죠, 요 자리. 내올 자리가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의미하는 빨간색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오히려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온 게 다행이죠. 다행이죠. 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리들을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매매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와야 되고 저점 라인을 얼마만큼 지켜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가 추가해 놓으시고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실수하시는 것들 제가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이, 거, 추, 매요. 매번 물어보시죠. 이거 지금 이거 추매해요? 이렇게 매번 물어보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평선의 기준과 거래량, 추세선과 매집 기간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요 벌써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처음서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어때요? 지금 아마 차트를 바라보거나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자신 있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요 이거 춤에 요거 꼭 외워놓으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올 매매 도대체 야 그래 얘기는 많이 들었다. 내가 노란 톡방에 가니까 야 내올 매매 내올 매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자, 내올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직관적인 매매법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유튜버도, 어떠한 책에서도, 어떠한 전문가도 이 방법을 가져다가 매매하는 사람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먼저 찾아냈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의 차트를 쓸 수, 하나의 보조지표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 개의 보조지표가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의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치까지 변경을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디에서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혼자서 한 주 가지고 두 주 가지고 해보고 손절도 해보고 망절도 해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 내올 매매 패턴인데 직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 상단에 볼린저 밴드 또 볼린저 밴드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일목 균형표 여기다가 매물대 무슨 뭐 강약 아니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우리가 보는 차트는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영상 찍어드리는 차트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깔끔해요.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 3개만 그으면 끝이다. 그리고 남들은 고점에서 매수하지만 우리는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평단이 낮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아 도대체 저 빠박이 누구야? 오늘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야 쟤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이렇게 공부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나도 좀 기초서부터 탄탄하게 잡아가고 싶다. 중급자, 고급자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네, 본인들 어쨌든 쓰시는 매매 패턴 있으실 테니까요. 그죠? 해서 공부하실 우리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빠르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하는 거지 시장 좋을 때는 공부 안 합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린이를 위해 활짝 열려있는 노란톡방 QR코드 띄워드립니다. 오늘 핫테마에서 OLED 관련주 살펴봤었죠. 2차전지 광기에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OLED 시장도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성장 중이다. 지금 비아트론 그리고 YMC 종목 봤는데 둘 중에 공략이 더 좋은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또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법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7788로 설정되어 있고요. QR코드는 저희가 이렇게 아래쪽에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시키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QR코드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링크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7788이라고 참여 코드 적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하나를 장전에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장전에 미리미리 대응하고 싶다. 하락장에서 좀 떨어지는 종목들 줍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혁 차트 매니저 이번 주 첫 출연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초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잘하실 수는 없어요. 네. 이 어떤 거 그냥 보조지표 하나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했었죠. 다이어트 하겠다. 예, 저는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뜀박질하고 지금 계속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잘 뛰어가요. 어머, 나도 저렇게 잘 뛸 수 있는데 뛰어가면 그게 따라가집니까? 안 돼요. 나만의 페이스, 나만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의 스타일을 본인이 어떠한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수를 했는데 조금 빠졌어요? 조바조바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매매 중단하셔야 돼요. 예, 투자 성향이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스타일인지 차분하게 한번 나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자가 진단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단기적인 투자의 성향인지 장기적인 투자의 성향인지를 파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나는 단기적인 투자 성향인데 매매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바뀌더라. 왜? 뭐 손 쓸 수가 없으니까요. 맞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으시고 내가 단기적인 성향으로 이 종목에 들어갔는지 또는 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분명하게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집단 지성에 의한 투매성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버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올라올 거를 믿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한 어떤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 정말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식은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공부가 병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수강료요? 제가 전액 다 납부했습니다. 시장에다가. 손절하면서 내고요. 상장 폐지도 먹어보고요. 정지도 당해보고요. 네, 다 해봤어요. 눈 떴더니 막 그냥 권리랑 맞아가지고 그냥 막 마이너스 80% 90% 제가 수강료 다 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노란톡방에 빠르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저기 차트 매니저, 네. 아니 그렇게 막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른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우 이렇게 성향상 아시잖아요. 성향상 그게 안 되고 막 땀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강의해야 돼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보신 분들 아시죠?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강의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수강료 전액 다 제가 납부해놨으니까 오셔서 배우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지지도 필요 없고 저항도 필요 없고 어떠한 매매 패턴도 잘 안 먹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 지지는 무엇이고 저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 아유 다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저항과 지지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인을 자꾸 그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꾸 선들을 많이 그어보는 게 가장 큰 실력이 상승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선 많이 그으시는 분들 치고서요. 제가 못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을 많이 그어보세요. 그런데 이 저항선과 이 지지선은요. 성격이 자꾸 바뀌죠. 그죠? 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막았는데 이 라인을 뚫어주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저항이 아니라 내 편이 돼요. 올라갔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밑으로 빠지지 마. 라고 하면서 밑에서 지지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은 항상 성격이 좀 바뀐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분명하게 종목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뢰 설치. 어제, 우리 노란 톡방에서 공략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수익 냈어요. 7% 수익 냈죠. 어제와 같은 장.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에서 대기 매수로 잡았죠. 지뢰 설치해가지고. 3분 만에 7% 먹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분할 매수만 잘 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분할 매수 뭐예요? 지뢰 설치. 자,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 A 종목 지뢰 설치하십시오. 딱 그러면 요 금액대 5,3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 지뢰 설치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 걸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와서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제발 좀 올라가라. 제발 좀 올라가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려라. 여러분들 주문해 오세요. 그러면 막 거기다 댓글 쓰시죠. 내려라 막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니까 바로 7% 수익권으로 들어오니까 단타 바로 성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시장가로 무조건 따라 들어가시는 건 하지 마세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밑에다가 걸어놓고 기다리셔라. 아시겠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차트 매니저, 내가 말이야, 당신 그 나오는 거 보고서 말이야, 이거 유통주식수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자, 유통주식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니까요. 예. 네. 키움증권 기준으로 공화나 창을 여시면 키움 현재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여기에 보시면 총주식수가 나와요. 총주식수가.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거래량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데 과연 총주식수로 할 건지 유통주식수로 할 건지. 그죠? 해서 마우스를 딱 갖다가 여기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한번 클릭을 딱딱 누르면 어떻게 된다? 주식수가 유통수로 바뀐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대주주 물량 다 제외하고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의 수량만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우리 의미 있는 거래량 몇 프로라 했어요? 그렇죠. 2에서 30%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하면 야, 요거 수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다가 추세를 올라탔어요. 거기에서 지지선을 얘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거기다 내올 매매짜리 나왔다. 승률업. 승률업. 아시겠죠? 자, 해서 이렇게 공하나 창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요것도 여러분들 차트에 보시면 요 상단에 유통수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바에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자, 차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딱깍 한번 누르시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타이틀바에 표시할 항목을 편집하겠습니까? 라고 해갖고 요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딱 한번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요 화살표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요거를 꼭 눌러주시면 얘가 뿅 해갖고 일로 싹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요 차트에, 캔들 차트에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공하나 창 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가 창? 그죠? 굳이 안 열어도 유통 주식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꿀팁입니다. 꿀팁. 꼭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모르시는 분들은 설정해 놓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분할 매수. 아,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절대로, 예. 이 과하지 않은 게 분할 매수인데 우리가 24일 날 월요일 날 매매했던 거 그리고 25일 화요일에 매매했던 것들 한번 볼게요. 대기 매수로 잡았던 내용들이죠. 자, 첫 번째 종목 뭐였어요? 포스코 DX였어요. 포스코 DX. 포스코 DX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보니까 급등 나왔던데요. 그죠? 들고 계신 분들 잘하셨어요. 아시겠죠? 예. 금양도 잘하셨어요. 아시겠죠? 놓치신 분들은 예. 예.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금양이 지금 늦게 잡으신 분들도 아무리 늦게 잡았어도 한 70% 80% 이상은 되실 겁니다. 자, 포스코 DX 보세요. 자, 우리가 대기 매수를 걸어 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5일선.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를 딱 걸고 지뢰 설치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공부했죠? 따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걸립니다. 누군가 한 명은 던져요. 누군가는 분명히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결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DY 파워. 자, 5일선이었죠.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걸어놓으세요. 따다다다다다다 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 이거 갈까 안 갈까 오늘 왠지 안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시장가로 딱 던져버리면 어때요? 갑자기 훅 내려와서 체결되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더라. 바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첨보 우리 매매했었죠. 노란톡방에서 맞죠? 첨보도 어땠어요? 자, 5일선에다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첨보 오늘 오전 장 전에 5일선 확인되니까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걸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지뢰 설치했죠? 지뢰 설치했더니 어떻게 돼요? 위에서 시작이 돼서 내려오죠. 내려와서 체결이 되고 나서 다시 올라가더라.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처음서부터 수익을 내가 많이 내야 되겠다 욕심내지 마시고 한 주씩 아니면 두 주씩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실력이요. 금방 늘어나요. 지금 저 나올 때마다 방송 보시고 나서 방송 끝나면은 저녁에 따로 제가 또 영상 찍어서 또 올려드리죠.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실력도 많이 늘어나셨겠지만 노란 톡방에서 스스로 나가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자, 분할 매수인 분봉이에요. 5분봉입니다. 5분봉. 자, 5분봉. 5일선을 확인해갖고 얘는 아니에요. 얘는 5일선이 아니에요. 얘는 60짜리 선인데 얘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1봉에서 5일선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밑에다가 쫙 대기 걸어놨어요.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체결되고 갑니다. 그러면 당일 단타 성공하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들어가셔가지고 단타 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다? 느긋하게 오전에 장전에 딱 걸어놓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작되고 나서 체결되었습니다. 상승 나오고
아유, 안 올라올 거, 안 내려올 것 같아. 아유, 얘는 그냥 놓쳤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가는요,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하게 흔들면서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내려와서 체결되고 다시 올라가면 나는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수익을 당일 단타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나왔어요. 이것만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만은 꼭 외워주세요. 자,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화번호 우리 다 외웠었잖아요. 그죠? 전화번호 이모님 댁 거, 고모님 댁 거, 작은아버지 거 뭐 다 외웠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 외우시나요? 예전에 외웠던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외우시겠지만 그거는 못 외우더라도 요거는 외우고 계세요. 아시겠죠? 이, 거, 추, 매 요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매집기간 요거는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알고 계셔도요. 여러분들 승률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후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내려왔을 때 보합에서 정리 또는 추격하는 거죠. 추격. 그죠? 추격 매수 굉장히 재밌어요. 수익 한번 내고 내려왔을 때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그죠? 사골만 우려먹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한 3년 만에, 정말. 3년이 더 됐죠. 한 3, 4년 만에 휴가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요 방송 일정 때문에 지금 그 조율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잘 되면 다음 주에 한번 휴가를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하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신가요? 예. 멋진 차, 멋진 집, 아니면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예?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사면 올라가겠지. 내가 사면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요. 한 번씩 쭉 격타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깨알 같은 정보들 또는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브리핑 내용 그리고 장전에 여러분들께 시간이 되는 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거요. 다운받아갖고 막 배포하시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에서만 보시고 끝나셔야 됩니다. 자, 그 영상들 보시면서 아, 이러한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잡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캔하실 수 있도록 QR코드 바로 띄워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들고 계신 휴대폰으로 네모난 QR코드를 인식시켜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노란색으로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 저희가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죠. 참여 코드는 7788입니다. 메시지창에 입력하시면 곧바로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셔서 QR코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조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준비했습니다. 문자는 저희 쪽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돼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세 글자 포함된 문자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7788 메시지 창에 입력하시고 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우리는 공부를 한다. 다음 순환매를 이길 종목을 찾는다라는 말씀 진행해 봤고요. 계속해서는 내울매매 기법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칸과 위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말씀해 주시는 내울매매법. 자, 자세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땀을 좀 많이 흘리는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운동을 했더니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땅구멍이 좀 더 열렸나 봐요. 그래서 조금 보시기 부담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울 매매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고 반드시 함께 공부하셔서 본인만의 매매 패턴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울 매매예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려고도 생각해 봤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이 이제는 제가 가갖고 A라고 하는 종목 내월매매로 수익을 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월매매로 수익을 내요. 근데 제가 100만 원 수익 낼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100만 원 수익 낼 거를 50만 원 수익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냐 그러면 하단에 침수 구간이 있어요. 자,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조지표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얘는 뭐냐 그러면 PC가 알려주는 거예요, 보조지표가. 아유, 투자자님, 다 매도하지 마세요. 이제 더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보조지표 한 개가 쓰여집니다. 해서 총 세 개의 보조지표가 여러분들 PC에 설치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5%, 7%, 10%의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예,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좀 부담스러운 사진이 좀 하나가 나왔죠. 예, 뭐냐 그러면 제가 방송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께 그날 공부했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비중은 몇 프로로 들어가는지 해서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예, 예, 저 있죠? 요거 이제 사진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월매매 적용 종목들이에요. 내월매매 적용 종목들. 자, 보시면은요. 팜스토리가 일단 자리가 또 나왔죠. 팜스토리. 자, 뭐예요? 우리가 이거 춤에 공부했어요. 이거 춤에 그리고 분할 매수 공부했어요. 분할 매수 지뢰 까는 거 매도까지 공부했어요. 추세선 공부했어요. 거래량 공부 다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벌써 차트 보는 눈이 확 달라지셨을걸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는 눈은 계속적으로 점차 좋아지실 겁니다. 자,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5%, 7%, 10% 매도를 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가 뜨게 되면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패턴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나왔어요. 최근에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이렇게 나왔죠. 5%, 7%, 10% 매도하고 화살표가 발생을 했어요. 화살표는 뭐라고요? 아유, 다 매도하지 마세요. 응, 더 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갔는데 이 이후에 보합권에서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수익 낸 거를 가져다가 다시 자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추격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팜스토리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 멋집니다. 금양. 예, 금양. 저도 들고 있어요. 예, 저도 들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볼 때마다 행복해요. 예, 오늘 아침에도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만약에 금양을 지금 안 들고 계신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매수했던지 50만 원을 매수했던지 10만 원을 매수했던지 배운 대로만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꽤 큰 수익권이실 거예요. 저는 전량 매도하고 나서도 다시 잡았는데도 수익권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5만 원까지 올 겁니다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공짜예요 이랬더니 저 그날 피디님한테 혼났거든요. 아유, 공짜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5만 원까지 오니까 여러분들 오면은요 무조건 사셔야 된다. 얼마 갔어요? 16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왜 그때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은 위에 칸과 아래 칸에
가득 물이 찼어요. 물이 제대로 찼어요. 그죠? 뭐예요? 아, 니네들 계속 누르고 있구나. 어? 그런데 거래량 공부했죠? 나오는 거래량은 없어. 오케이, 오케이. 너희들 물량 없이 누르는 거네. 오케이. 즉 뭐예요? 뻥이에요, 뻥. 그죠? 어떻게 됐어요? 매수?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금양이다.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였고 삼부 토건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맞죠?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뀝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위에 칸과 보시면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자리가 나왔죠. 현대로템은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겠지만 지금 자리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사실은 노려볼 수 있겠죠. 5일선 공부했죠. 대기 매수 공부했죠. 분할 매수 공부했죠. 그러면 손절 라인 명확하죠. 대응할 수 있겠죠.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로템도 같은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올 매매 자리가 나왔다. 한 군데에서만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차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이야, 이 멋진 종목이에요. 이 멋진 종목도 뭐예요? 최근에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아 여러분들 이거 에, 이거 괜찮은데요? 어. 자, 어때요? 차례 나왔잖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 명확하죠? 저랑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을 저는 고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고수님들 맞죠? 공부한 대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자리가 나오면요.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 가시던 단기적으로 가시던 아시겠죠? 자, 해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에코프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27만 5천 원에 우리 장기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종목이 에코프로였어요. 27만 5천 원. 꿈의 가격이죠. 금양 27,500원. 하이드로리튬 2,500원. 여러분, 이러한 자리가 있어. 공부하시면은요, 그런 자리들을 다 잡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히든 종목을 살펴볼 건데, 마지막입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빠박이 매니저, 차트 매니저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올 매매 기법 적용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초약세장에서도 20% 넘게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올 매매 노하우 궁금하시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단톡방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비밀번호 7788 설정되어 있는 방이니까 이 참여 코드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 발송을 직접 해드리고요. 이때도 7788이라고 비밀번호는 꼭 알고 계셔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올 매매 기법이 적용된 종목들 또 세 종목을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미코바이오메드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의학계에 있던 이 박사들, 정말 그쪽 분야에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게 아니야?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던 거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차트를 보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최근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이슈가 살아있고요. 최근 들어온 거래량 또한 굉장히 수상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라인이 명확한데 갭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 바이오메드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어요. 정말 재미가 없었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거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이거 10만 원 간다 그래갖고 여기 들어갔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5만 원 간다 그래서 이거 드디어 출발한다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그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추세 밑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가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이 거래량 도대체 뭐냐고요, 이거. 그죠? 이 거래량이 도대체 무언지. 그리고 현재 하단 라인에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요. 하단 라인에 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갭 공부 우리가 했습니다. 따로 영상으로요. 네이처셀, 일동제약, 갭으로 공부한 종목들 다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 기준을 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갭 대응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주가가 가다가 갭으로 10%가 떠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없으실걸요? 아 올라가면 매도하고요. 빠지면은 뭐. 네. 이것도요 여러분 다 기준이 있어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꼬리가 달리든 안 달리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 수상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 매니저, 네. 아 여기서 해먹은 거 아니야? 아예 누가 어떤 세력이요? 어떤 큰 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대응할 거고요.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꼬랑지 있죠? 라인 한번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 요 꼬랑지 돌파하는 순간 15,000원, 17,000원까지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준비했는데 이슈는요. 뉴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산화 리튬 관련주이면서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대형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기관들의 계속되는 수급이 너무나 수상하다. 자, 그러면 상승 패턴이 나온 자리에서의 거래량 체크하고요. 그죠? 하락 추세 이미 끝났고요. 맞죠? 하락 추세 이미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저점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관리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부한 거 절반의 법칙을 대응해 보셔도 되시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추세 라인 그어놓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내울 매매자리가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죠. 밑에다가 딱 받쳐놓고 기다리시면은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이노스 첨단 소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대응해서 수익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요 얘는 아예 중요 라인을 뚫어버렸어요. 그죠? 윗꼬리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밑에 있던 매물대들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내놔 차비 줄게 나가 그죠? 수상합니다. 거래량 체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뭐예요? YMC. 아까 보셨죠? 여러분, YMC는요.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갈륨 수출 규제 수혜주이고 그죠? 지금 자회사 Y컴의 성장세도 있고요. OLED의 산업에다가 대규모 신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찬 자리 나왔고요. 함께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함께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이 대응하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요. 우리 앵커분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히든 종목 주셨네요. 이정혁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이정혁 전문가와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